아세안 문화원에서 열리는 차와 커피의 시간을 기획한 문명기입니다. 이 전시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멈춤이란 의미에서 시작됐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 티타임은 홍차를 즐겨 마시던 영국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이 산업화 시대를 맞으면서 노동자의 쉬는 시간을 보장하는 일반화된 규정이 되었고, 전쟁에서 군인들이 지켰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와 커피를 마시는 휴식 시간은 서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편화된 문화입니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차를 대접하는 오랜 풍습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 문화는 인접한 인도,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타 문화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전시는 분주한 일과를 잠시 멈추는 휴식 또는 손님을 환대하는 풍습으로서 차와 커피가 지니는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조명하고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놓인 우리의 일상을 멈춤의 시간으로 재해석한 전시입니다. 차, 커피, 멈춤을 키워드로 백정기, 이창원, 박화영 새 미술가 작품과 함께 그래픽 디자인팀 고화서와 공간 디자인팀 무진동사가 협력한 디자인 작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전시를 관람하시길 바라고, 전시를 통해서 휴식과 함께 사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